이 이야기는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순수한 어른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너니까 재미가 없다. 아유, 그러게. 그저 마을 회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가하신 심심하신 노인분들께서는 지금 마을 회관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노는 게 제일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용명이랑 놀 사람 여기부터라! 니네 나랑 지금 안 노는겨? 아니 그 성님이랑 놀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성님이 놀자 하면 노는 거지 뭔 말이 많어. 니네 이따가 진호 오면은 니네를 절대 안 껴준다. 에? 노는 데 도가 텄다는 그 진호 성님! 신이 할 때 이거 뭐냐? 이거 손주과 세볐지. 며느리라면 큰일 난다. 지금 우리 그럼 뭐 하고 놀까? 그 저기 회관에 네. 놀 거 없는가? 아 성님 제가 안 그래도 저 손주가 갖고 놀던 탑블레이드 가져왔습니다. 그거 엄청 재밌습니다. 이놈 새끼들아 우리가 몇 살인데 이걸 갖고 놀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겨 이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줄 당기면 돼요. 너 나랑 이거 붙을까 그러면은? 붙어. 붙어. 그래 붙어. 붙어 해봐. 고슛 메탈 드래곤 모탈 사카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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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 늦게 돌리냐 네가. 너 왜 그렇게 너 이거 가지고 너 지금 삐져서 그런겨? 너 이거 하나 가지고 삐져서 그런 거냐고. 너 왜 네 거는 왜 아직까지 돌아가냐? 내가 미안한데 딴 거 가지고 놀자. 정신이 나갔나 왜 실실 날 보고 쪼개? 너 이발 어디서 했냐? 너 그거 해야치 아니여? 뭐를 마 아저씨가 왜 네 팽이만 센 거 하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실력으로 이긴 거잖아 진호야 이게 내가 이기려고 이거냐 실력 아니여 너 삐져 거야? 다른 거 하게 그러면은 아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요즘 엄마 아빠 놀이 재밌다는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야 이놈 시키야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아빠 놀이를 해 이놈 시키야 나 엄마 나 아빠 아유 여보 아유 얘 팬네가 이 양말 돈 좀 모라 돈 좀 이 한량 양말아 그리고 이거 와이셔츠 이게 입술 자국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양아치 같은 양말아 에이그 나 죽어 인가 에이그 진호야 너 왜 상황을 그렇게 잡어 어 행복하고 인꼬 부부도 많은데 왜 불륜 부부를 잡냐고 나 딴 거 해야겠어 나 엄마 할래 그럼 나 엄마의 언니 이 기집애야 이 기집애 언니 옷 입지 말라고 그냥 이 기집애야 이 기집애 진호야! 아니 행복한 자매도 많은데 왜 굳이 옷 하나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그거 빌지마 이거 옆에 쑤셔가지고 여기 엄청 아프니까 여기 이거 모서리 있잖아 볼트는 여기 모서리 여기에 찔리면 여기 빵꾸날 뻔했단 말이야 나 그러면 아이 캐릭터 바꿀래 그럼 너 뭐 할 건디? 나 경찰! 나 그럼 경찰의 엄마 왜 반찬 투정을 하는데 반찬 투정을 하는데 반찬 세면 뭐 하냐고 니가 아이고 형님 그러게 왜 니가 팽이를 니가 좋은 걸 하냐고 너 혹시 너 지금 그러면 탑블레이드 때문에 너 나한테 이러는겨? 너 야, 탑블레이드 야! 누가 마을 회관에서 쌈박질이 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떤 시기가 내 산발이를 막아? 킥보드로 이걸 막아 지금? 아, 용진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야, 니들 장수해. 누가 서슴냥 먹었어? 아니 서슴냥이 뭐예요? 누가 서슴냥 먹었어? 아니 서슴냥이 뭐예요? 누가 서랍에 숨겨놓은 양갱이 먹었어? 뭐하고 놀고 있었어? 아 저희 그 성님 엄마 아빠 놀이 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니들 그러니까 70, 60인 거야. 어? 80대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입고. 어? 성님 그러면은 좀 신선하게 숨바꼭질 어떻습니까? 숨바꼭질 하고 싶어? 네, 어, 성님 오랜만 한번 제가 좀 술래할게요. 예. 성님 이번까지만 해줄게. 제 친우 네가 술래해라. 어, 숨을 안 어디 숨. 하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야 진호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아니 왜 그러냐. 일로 와보라고. 아니 왜 그러냐. 야 너 용진성님이랑 나랑 뻔히 머리 한올하기도 없는데 이런 리듬을 타? 어? 아니 전통음악 이건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야 너 지금 빼곡하다고 의심되는 거야? 아니 성님 이게 전통음악인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성님. 꼭꼭 숨어라 두피 보인다 이런 거 생각 못 해봤어? 네 실력에? 야 김용명 놀 필요 없어 가. 절규하자 너. 그리고 나보고 실실 쪼개는 것도 나 기분 나쁘고 나 집에 갈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뭐야 타! 성님 시동키쇼 갑시다. 어, 용명 성님 너. 아유 어떡해 빨리 가요 성님! 너 빨리 가요! 너 진짜 갈 거냐 용명아? 가 빨리 가요! 성님. 야 김용명! 네가 어쩜 나를 안 두고 그냥 갈 수가 있냐. 너 어렸을 때 너 자전거 보조바퀴 빼고 찻길 처음 나갈 때 뒤 안장 누가 잡아줬냐. 그거 누가 잡아줬냐. 너지. 그래도 이것만은 나 용서 못해. 용지성님 빨리 가자 할게요. 용서 빨리 땡겨요. 야 김영명 너 기억 안 나냐. 너 저학년 때 네 실내학 가방 청설모가 물어갔을 때 그거 누가 뺏어다 줬냐? 그것도 너지. 근데 이번 일만큼은 나 도저히 용납 못하겠어. 용지성님 빨리 가자니까요. 용지성님 너 용명아 내가 오늘 너랑 뭐 갖고 놀라고 갖고 온 짓 아니야? 너 이거 보고도 나랑 안 놀 거냐? 중심 잡는 비둘기 아니야? 진짜!